최고였던 사람들은 빠르게 적응을 하는구나. 왜? 대한민국 최고의 DJ 영업의 최고가 되신 오렌지 라이프의 ESL. FP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김효석의 거침없는 초대석, 그리고 영업의 신 152회입니다. 요즘 TV 예능 프로에 보면 국가대표 출신 분들이 많이 나와요. 이 운동장에서 봤던 익숙한 얼굴분들의 입담이 재밌는데요. 저 그걸 보면서 금방금방 배우잖아요. 뭐 농구선수가 또 축구를 금방 배우고, 축구선수 출신은 농구를 배우고 보면 굉장히 빨리 습득하더라고요. 아, 한쪽에 최고였던 사람들은 업종을 바꿔도 빠르게 적응을 하는구나. 왜? 습관이 있으니까, 성공 습관이 있기 때문에. 예능계에서, 연예계에서, 예술계에서 최고인 분들이 이 보험 영업으로 또는 다른 영업으로 왔을 때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완전히 다른 세계인 것 같은데 또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DJ, 음악 라디오 DJ 말고 클럽 DJ죠. 이런 리믹스하는 DJ 중에 대한민국 최고의 DJ 출신 분이 영업의 최고가 되신 사연을 알아봅니다. 오렌지 라이프의 ESL 황동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난 그 DJ 그럼 막 좀 이렇게 굉장히 그 샵, 죄송합니다. 나이키 가면 딱 떠오르는 인상이야. 딱 거기에 맞는. 아, 그래요? 네, 인상이 크지 개성은. 네, 아니, 연예인 보면 돈 스파이크, 스파이크 누구죠? 돈 스파이크 맞습니다. 비슷하잖아요. 네, 네, 네. 아, 그렇구나. 원래 이런 이미지가 느낌이 있어요. 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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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낮에 보면 좀 그런데 밤에 술 먹고 보면 필이 오죠. 네, 네. 정상인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도 여러분들 이 역경의 스토리, 그 다음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하여튼 영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역경이야말로 우리가 또 겪어야 할 하나의 난관이지만 또 기회인 것이죠. 오늘 또 우리 황동원 SL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동기부여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 말 잘해. 네, 추상원님 오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예. 네. 우리 황동원님은요, 그냥 DJ가 아니라 최고의 DJ입니다. 저도 봤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리버사이드 가끔 가는데. 거기서도, 대한민국 탑 호텔 나이트라든가 뭐 클럽 이런 데에서 DJ를 하셨고, 대단한 건 서태지 20주년 그 공연 때 메인 DJ로도 활동하셨는데, 그 다음에 돌연 은퇴를 하시고 보험업계에 입사를 하십니다. 입사하자마자 3개월 만에 전사 1등 하십니다. 건수 부문으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연예계 쪽 그쪽에는 돈이 별로 없는데 이게 지인 영업해서 될 건 아니고 그 얘기도 좀 듣고 싶고요. 8년 연속 서머 콘스테이트 1등 달성을 했고, 그 다음에 MDRT도 7회 지금 달성하고 계시는 8회. 야, 이게 8회 됐습니까? 7회입니다. 7회. 아, 7회. 네. 네, 7회 달성하셨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게 그 탑 클래스에서 영업으로 왔는지, 또 쉽게 버리지 못했을 텐데 그런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뭐 너무 간단하게 소개해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3년 6월에 오렌지 라이프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근히 잘 버티고 있는 황동원 ESL입니다. 네. 저도 근근히 잘 버티고 있어요. 같은 처지네. 근근히 잘 버텨. 네. ESL이 어떤 용어인지 모르는 분도 있었어요. 이제 오렌지 라이프의 캘리포니아라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제 매니저를 하면서 같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생겨서, 네. 거기에 이제 이규제크티브 세일즈 리더라는 직책으로, 예전에는 부지점장 SM 직책을 지금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이한 경력이 있어요. 2016년에 인명구조 대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네. 이걸 보고서 아, 이게 수영하시고 그러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면서요? 네, 네. 그거는 이제 그때 당시 저희 지금 네. 사업본부장님이 네. 이제 사장님이랑 임원분들이랑 유럽 선진 보험 회사를 다녀오시면서 이제는 혼자 하는 영업은 안 되고 조인업이 답이다라고 그런 지침을 내려주셔서, 저는 또 이제 노예건성이 충만한 사람이라서 따르겠습니다 하고, 이제 본부장님 지시대로 얘랑 같이 이렇게 영업을 같이 해서 도와줘라 라고 네. 해서 한 1년 정도를 그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좀 좋은 성과가 있어서 그때 본부장님이 기특하다고 다 죽어가는 후배 부실 살려놓는 그래서 인명구조 많이 살려서 그런 심폐소생술 같이 그런 느낌 숨이 까딱까딱 하는 설계사 후배를 네. 약간 재미 계약을 따내는 네. 재밌으라고 주시는 상패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의미 있는 상이네요. 근데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이
영업이 안 되시는 분들은 대개 경우에는 그 계약이 안 나오는 고객을 만나요.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원래 이렇게 영업이 안 되면 누구 선배한테 이런 조이런 걸 요청하면 선배들이 되게 거절해, 이런저런 얘기로. 왜냐하면 이건 가봐야 나와봐야 본전이거든. 아. 그리고 괜히 안 나오면 이제 체면만 깎이니까.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건데. 네. 이런 걸 어쨌든 가준다는 것도 쉽지가 않고 거기 성과를 낸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 우리 정상윤 님이 이렇게 초대해 주셨잖아요. 예, 예. 황동원 님은 어떤 점이 좋아서 딱 이렇게 우리 영업의 신에 모셨는지. 일단은 우리 그 황동원 SLM을 어떻게 제가 알게 됐냐면은 우리 초창기에 우리 저희 팟캐스트 처음에 영업의 신 스타트 할 때 예. 이분이 그때부터 들으신 분이에요, 이 방송을. 그러면서 영업의 신을 꿈을 키우신 분이고. 오. 완전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 152회인데 1회 때부터 다 들으신 분.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이렇게 세미나를 한번 했었는데, 영업의 신 그때 방송, 영업 초보 탈출작전을 했는데, 그때 세미나 30명인가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 이상한 사람이 거기 하나 앉아있는 거야. 눈에 띄죠? 딱 보니까 이건 FC는 아닌 것 같고, 무슨 이렇게 이상한 힙한 모자를 쓰고 왔는데, 정체가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계속 나 이렇게 노려보더라고요. 네. 그 다음 강의 끝나고 저한테 이렇게 악수를 쳐서 친한 척 하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뭔가 소름이 끼쳤었고 근데 어떻게 또 그게 인연이 돼서 또 계속 연락이 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인연이 된 거죠. 네. 그 DJ를 한다는 건 참 특이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보통의 이제 그 사람이 아니라 뭔가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거나 클럽을 좋아했거나 네. 그랬을 것 같은데 어떤 그 가정 환경이어서 그 우리 DJ까지 가셨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뭐 특별하게 부유하거나 그런 집은 아니었는데 네. 그냥 부모님한테 뭐 쪼르면은 좀 해주시는 편인 그런 가정에서 자랐고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도 꽤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빠진 친구들이랑 거지.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네, 빠지고 놀러 다니면서 화양리 이제 어린이대공원 옆에 화양리라는 곳에 락카페라는 데가 있었는데 네. 물론 지금 생각하면 그 나이 때 가면 안 되는 거지만 거기 갔다가 이제 그 무대에서 노래 트는 형들을 보고 멋있어 보여서 저도 좀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하면서 월급 3만 원 받으면서 이랬었습니다. 네. 일당이 아니고 월급? 네 월급 3만 원인데 그러면 그때... 하루 천 원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급 100원이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네, 쉬는 날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 지하철비가 700원, 왕복 1400원인데 차비도 안 나오는 그렇게. 네. 이게 그야말로 차비도 안 나온다. 네. 지하철 차비도 안 나오는. 아, 그게 몇 학년 때요? 언제요? 고등학교 고1 때입니다. 고1 때.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교 때 3만 원. 근데 나가는 게 좀 많네. 근데 노래 잘하죠? 노래는 잘 못합니다. 아, 노래 못하고 네. 듣고 이게 이거구나. 네네. 네, 믹싱을 잘하는 거지. 타이밍 딱 맞춰갖고.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바닥부터 시작해서 탑까지 오셨어요. 네. 그런데 돌연 정상에서 네. 제가 보니까 딱 서태지 그 메인 DJ 한 다음에 바로 보험으로 오셨더라고. 네, 네 맞습니다. 특히 어머님께 뭐 이렇게 돼갖고 뭐 안 돼서 오신 게 아니라 잘 나갈 때. 아니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한번 식사 자리에서 한번 들은 얘기가 네네네. 있었는데 DJ 한참 할 때는. 열몇 시간 서 있었다 그랬죠? 아 그때 20시간 정도 그러니까 양말이 발에 붙는다 그러더라고요. 난생 처음 듣는 얘기인데 고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제가 17살 때부터 하고 군대를 전역하고부터 이제 리버사이드 호텔에 계속 있었는데 DJ라는 직업이 사실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아마 제 지금 생각에는 설계사보다 확률이 더 낮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기 24살에 리버사이드 호텔 입사를 해서 28쯤 됐는데 이제 앞이 깜깜한 거죠. 그때 당시 입사를 79만 원 받고 입사를 했는데 4년 정도 지났는데도 월급이 10만 원밖에 안 올라서 99만 원을 이제 받게 됐었는데 이러다 진짜 굶어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잠을 좀 줄이고 좀 일을 하자 그래서 저희 대장님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낮에 이제 스노우보드샵에 학동역에 있는 스노우보드샵에 이제 출근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일과가 어떻게 됐냐면 11시에 이제 스노우보드 출근해서 저녁 10시까지 일하고 네네네. 오토바이 타고 이제 신사동 가가지고 새벽 4시까지 노래 틀고 그리고 조금 돈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아침 7시까지 이제 옆에 있는 가라오케 가가지고 또 노래를 틀고 그때 당시에 제가 본집이 저기 상봉동인데 이제 집을 그 상봉동 오토바이 타고 왔다 갔다 하려면은 못해도 왕복 1시간이니까 잠을 좀 자야겠어서 네. 제가 이제 친한 형님, 잠원동 사시는 형님한테 형님 저 보증금 만들 때까지만 좀 잠만 좀 자고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 20만 원 정도 내고 자고 가라 그랬는데 이제
그 하루에 이제 서 있는 시간이 한 20시간 계산해보니까 20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 7시에 끝나서 11시까지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쪽잠을 자면서 그랬는데 이제 발이 양말이랑 붙는데 남의 집이니까 이렇게 옆에를 이렇게 까치발처럼 세우고 가는데 그게 이제 애기 묻어가지고 냄새가 엄청납니다. 아, 그 냄새가 네, 남의 집에서. 형님이 이제 아침에 그 형님도 이제 밤에 DJ 하시는 형님이었는데 막 욕하시면서 야, 발 좀 닦고 다니라고 그래가지고 신발을 벗을 시간이 없는데. 네, 그래서 그 겨울에 이제 그 형님 주차장 1층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수돗물 틀어놓고 발 씻고 올라가. 네, 엄동설 안에 발 씻고 그렇게 올라가고 잠깐 신세를 그렇게 졌었습니다. 네. 아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28살부터 투잡을 시작해서 한 30살 정도 되니까 좀 그동안 뭐 있었던 조잡스러운 액수에 빚도 좀 갚게 되고 이제 집 전세 보증금도 얻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해졌을 때 이제 예전에 제가 화양리에서 어렸을 때 아시던 그 생활하시는 형님이 건대 클럽을 차렸다고 하셔가지고 네네. 제가 이제 네가 메인을 맡아서 해먹으면 어떻겠냐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DJ로서 잘 풀린 것 같습니다. 잘 풀렸으면 어느 정도 지금은 뭐 쓰리잡은 안 하게 되고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좀 아닙니다. 그때도 일은 계속 했었는데 이제 리버사이드 호텔에서도 짬밥이 좀 있고 편의를 좀 봐주시고 낮에 일하는 데서도 이제 너 밤에 일하니까 그래도 지금 비수기니까 손님이 없으니까 3시 정도까지 출근해라라고 편의를 봐주셔가지고 네. 이제 DJ를 하면서 밤 12시에 끝나고 이제 제가 또 그 옛날 근성을 못 버리고 술을 계속 먹습니다. 동생들 형들 불러다가 백기에도 좀 잘 드실 것 같아요. 술 좋아하니까 잘 못 먹는데 자주 마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12시 반부터 사람들 모으기 시작해서 아침 7시까지 술을 먹는데 이게 그때는 제가 다 형들하고 동생들한테 잘해서 이게 뭔가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돌아보니까 남는 거는 저한테 남은 건 과체중하고 고혈압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네네. 근데 제가 뭐 호주를 뭐 제가 뭐 최고의 DJ였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그 DJ 18년 생활을 하면서 딱 2년 정도 좋았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15년, 16년이 너무나 괴로운 시간이었어서 이게 딱 2년 정도 뭐 성공까지는 아니고 그냥 DJ로서 좀 이름값을 이름을 알린다라는 정도에서 잘 하고 있었는데 제가 서태지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서태지 아이들을 너무 좋아했는데 지금 제 컬러링도 아직도 서태지인데 이 서태지 20주년 행사에 초대를 받아서 거기 메인 DJ를 하고 2시간 정도 노래를 틀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서태지와 아이들의 수시아라는 노래를 그 엔딩곡으로 틀었는데 제가 한 그때 한 서태지 팬 한 4,000명 앞에서 노래를 틀었거든요. 여성 팬만 4,000명이 왔었는데 그 노래를 엔딩을 딱 하고 나니까 와 이제 정말 다 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했다. DJ로서 짧았지만 네. 그래도 좋아해 주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이런 20주년 행사의 마지막을 좀 장식할 수 있었다는 게 되게 뿌듯하고 좀 벅찬 게 있어서 이제 DJ로서 더는 뭐 여한이 없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꿈을 이뤘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제 더 이상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꿈을 이뤘다도 있지만 이제 더 이상 꿈이 없다. 있겠어요. 이제 네네. 올라가고 싶은 데가 없으니까 네네. 다른 걸 찾았게 되는 이제는 생활을 좀 해야겠다. 찾았다기보다는 이제 더 뭐 성장한 것보다는 다른 걸 찾으신 건가요? 그다음부터는 그러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좀 그게 12년 12월 달이었는데 그게 이제 지나고 나서 저는 낮에 일도 계속 하고 있었고 네. 밤에 이제 동생들하고 형들 이렇게 클럽 돌리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보험회사에 입사하게 된 계기는 제 중학교 동창 친구가 이제 ING에 입사했다고 회사가 가까웠거든요. 저기 역삼역 아주빌딩이고 저는 저기 지금의 언주역 네네. 언주역에 있어서 한 블럭이라서 친구가 그냥 와서 담배도 피고 가고 밥도 먹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저는 그때 당시 제가 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면은
계속 어렵게 살다가 못 벌어도 본 돈도 벌어보고 그때 당시에 한 서른 한두 살 때 매달 한 600 정도 벌었었거든요. 오, 잘 벌었네요. 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네.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오더니 이제 보험 얘기도 물론 했지만 이제 자기가 같이 일할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 근데 그 친구 저한테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살고 있는 만족도가 너무 높아 보여서 저한테는 얘기 안 하고 그래서 같이 일할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제일 친한 동생이랑 그리고 제일 친한 친구를 소개해줬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면접도 못 봤어요. 왜요? 고등학교를 졸업 못했어요. 아 네, 환경이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그 제 주변 환경이 거의 대부분 그런 풀들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일찍 연예계에 입문하다 보니까 굳이 내가 학교를 다닐 필요 없어서 마치지 않은 네, 분들이 많네요. 네,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걔가 되게 간절한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꼭 뽑아야 된다고 같이 일할 사람을 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인데? 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고 좋은 얘기하고 보험 계약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야 네. 설명을 정말 잘했네요. 네. 맞잖아요. 맞는 얘기.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급여 명세서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 지금 생각하면 참 조잡스러운 액수인데 리크루팅 할 때 많이 하는 수법, 예. 수법? 그래서 방법. 그걸 보고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도 그 정도 더 노력하면 벌 수 있는 돈이라서 흔들리지 않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밤에 생활에 극한되다 보니까 제 일정이 이제 새벽 때밖에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에 조금 좋은 사람 만나서 그래서 좀 못 봤던 사람들도 보고 싶고 좀 시간도 자유롭게 쓰고 싶고 그래서 입사를 하게 됐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았습니다. 입사 과정이 왜냐면 제가 처음에 면접이 아니라 이제 부지점장한테 일단은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제가 이제 반팔에 면바지 같은 걸 입고 갔었는데 보시다시피 인상도 되게 어둡고 아니 근데 또 평소 입는 복장은 또 굉장히 자유로웠을 거 아니에요. 네, 옷도 그러고밖에 없고 이제 한 4월 달 정도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팔에 좀 문신도 있고 제가 그런데 그걸 보더니 웬만하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뽑아줄 만도 한데 부지점장님이 그때 이거 아무나 하는 일 아니라고 생각 좀 잘 해보고 오시라고 해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다음에 정장을 한번 입고 이제 그때 당시 지점장님 면접을 이제 보러 갔는데 집에 정장이 있긴 있었는데 너무 안 입어가지고 정장에 이제 곰팡이가 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티슈로 닦고 이제 위아래를 콤비를 입고 갔는데 집에 가 그러시는 거예요. 콤비를 입었다고. 회색 바지에 검은색 마이를 입어서 그래서 드라이 맡기고 다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때 느낌이 되게 강렬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기회에 홀려서 지금까지 따라오게 된 것 같은데 어땠는데요? 조회를 하고 계셨어요. 네네. 근데 제가 조회하는데 뒤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너 뭐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전 조회를 사람들 다 보는데 그래서 본인이 친구인데요? 그랬죠. 그래서 뭐 하다 왔어? 그래서 DJ인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좀 언어를 순화하면 이 녀석아 신당동 가서 떡볶이나 팔아라. 이런 식으로 순화한 게 그거예요? 순화한 게 이 정도인데 그래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이제 학력은 고등학교는 겨우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는 겨우 졸업했는데 이제 해오던 일도 그렇고 인상도 그렇고 얘가 무슨 보험 일을 하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셨나 봐요. 고정관념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인들 추천서 100장을 받아오라고 왜냐면은 100장? 네. 황동원이 보험회사에 일하면 뭐 재무상담을 받아볼 의향이 있다 그리고 이름 사인 이거 적은 걸 100장을 받아오고 그리고 그때도 이제 받아오셨어요 그래서? 네네네 이야 대단하다 이제. 아니 그러니까 면접도 보니까 지금 한 3번 떨어진 거 계속 들이댄 거고 네네네 거기에 또 그 추천서 100장 추천서까지 근데 왜 근데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오기가 생긴 겁니까? 오기 생긴 아니면 그때 당시는 오기는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 CIS 영상이라고 본부장님이 만드신 영상이 있는데 뭐 급여 명세서 2천, 3천 그런 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막 자기 시간을 자유롭게 쓰면서 사람을 만나러 다닌다는 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지점장 면접을 보자마자 SNS에다가 일 그만둔다, 나 보험회사 들어간다고 올렸는데 합격시켜줄지도 모르는데 올리고 그리고 이제 토니 고든의 영업 노트를 보고 독후감 A4G 10장 분량 써오면은 이제 면접은 보게 해주겠다 입사시켜주겠다 하고 했는데 하고 이제 지점장 면접을 보고 그래 해봐
라고 했는데 이제 본부장님 면접에서 굉장히 좀 서러움을 많이 느껴가지고 무시했구나 많이. 그러니까 네. 그때 당시에 지금 은퇴하신 전무님 네. 장 네, 알아요. 네. 계셨는데 이름 밝히지 마세요. 네네네. 그때 면접을 보러 갔는데 세 분 정도 같이 면접을 봤는데 저한테 학력부를 보시더니 아유 황동원 씨 왜 이렇게 학교를 안 갔어요? 뭐 그러면서 졸업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좀 사람 꾸지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최종에는 이제 내가 당신을 왜 뽑아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진짜 면접이라는 걸 처음 보니까 한 30초 동안 얼어서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아이고 전무님이 그때 당시 예 네, 본부장님이 당신 뭐야 벙어리야 말 못해? 그래가지고 아이고. 제가 아 뽑아주시면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앞으로 좋은 자리에서 그때 그놈이 저놈이다 하고 해드리겠다고 하고 정말 진정성 있는 얘기네. 네 그래서 본부장님이 아 그래 뿐이 새끼니까 그래 해봐 라고 하고 뽑아주셔서 아이고 예 그때 서러움이 좀 있어가지고 네,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게 또 마음에 딱 상처로 남아서 두고 보자 그러라고 그랬나 그러라고 네. 이 친구는 그렇게 했을 때 뭐 열심히 할 것 같다는 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지점장도 제가 알거든요. 아. 스타일이 워낙 카리스마 있는 스타일이라 네. 강하게 컸네. 아, 네. 강하게 컸어. 어떻게 운명이래요. 이렇게 강한 조직에 네, 들어갔는데 그렇지. 다른 데 가서 어 그리고 어쩔 수 없어요 하면서 이제 지인만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그냥 어, 잘하네 그러고 그만두는 것보다는 강하게. 네네네. 네, 네. 강하게. 그래서 건수 1등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일했을 것 같아. 입사하자마자 3개월 만에 어설프게 일을 시작 안 했을 것 같아. 그게 와. 이제 4차월 때 이제 6, 7, 8, 4차월 때인데 그때. 아 4차월 때. 9월이면 이제 추석이 껴있는 달인데 그때 당시에 처음 제가 겪는 리프라이싱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어떤 특약을 지금은 5천만 원, 주계약 5천이면은 두 구좌를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제 7천을 해야지 두 구좌를 가입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정말 저한테는 세상 무너지는 일이었거든요. 내 고객들 아직 가입시키지 못한 사람도 많은데 이거를 빨리빨리 준비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한 주에 이제 그때 당시 CI종신보험을 한 주에 16건을 판매를 해가지고 그 기운으로 그 달을 잘 풀어가지고 1등을 했는데 한 주에 16건 했을 때 일요일 밤까지 이렇게 영업을 했는데 그때 금요일이었나? 제일 많이 하루에 7건을 이제 계약을 그때는 뭐 전자청약도 없고 다 일일이 만나서 수시청약을 했어야 될 테니까 생각을 해보니까는 밤에 이제 잠실에 사시는 형님, 형수님 계신데 가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고 개업하는데 그 형수님이 그래. 야, 너 왜 그래, 동훈아? 너 밥은 먹었니? 왜 그래? 너 눈빛이 미친 사람 같아.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날 금요일날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 종일 밥을 한 끼도 못 먹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밥을 한 끼도 못 먹었네. 그러니까 형님이 야야 사인 무조건 할 테니까 밥부터 먹어. 그래가지고 형님이 이제 오리 로스랑 이제 파김치랑 해가지고 밥을 주셨는데 밥을 먹으면서 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좀 많이 느꼈습니다. 눈물 젖은 빵. 좀 많이 느꼈어요. 원래 뭘 하면 이렇게 막 열심히 하시는군요. DJ도 진짜 3만 원 월급부터 시작해서 올라간 그 쉬지 않고 올라가는 그게 있었네요. 내재된 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뭘 그렇게 몰두하고 그런 스타일인 줄은 봄에서 들어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으니까 또 DJ도 잘했었고 그게 베이스가 워낙. 훌륭하신 거예요. 원래 영업이라는 게 중요한 게 그 셀프 모티베이션, 스스로 동기부여도 있지만 논리적인 것보다는 그 감정에 의해서 장기적인 선택을 하게 되니까 이 열정으로 클로징하는 게 가장 센 클로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제대로 한 거죠. 그리고 뭐 아까 잠깐 뭐 고등학교 간신히 졸업했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고1 때부터 클럽 가서 DJ를 배웠다면 공부는 안 하신 할 수가 없었죠. 네, 공부를 왜 해요 지금? 공부를 안 하시고 그냥 졸업만 졸업이 목적이지. 이게 보험에 이게 쉬운 거 그래서 아마 이제 학력을 보잖아요 우리가 네. 쉬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설계를 해주고 뭐 이렇게 또 프레젠테이션 하고 이게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런 공부를 갑자기 해야 되니까 엄청 뭐 시험도 많이 보고 그러잖아요. 네, 그 시험 보는 거는 진짜 저한테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책을 펴자마자 그만둬야 되나. 왜냐면 제가 보던 용어들이 아니고 너무 어려운 말들도 많고 그래서 정말 저는 그 일 끝나고 커피숍에 가가지고 지금도 그 제 카카오 스토리 보면 사진 있는데 책을 다 벗겨
쓰고 베껴 써가지고 아. 이제 거의 외워가지고 변액도 붙었죠. 변액은 한 번에 붙었습니다. 아. 변액이 더 어려운데. 아, 그때는 좀 약간 트여가지고 아. 변액은 한 번에 붙었습니다. 오, 이야, 거의 그냥 글자를 처음 뵌다 배운다는 마음으로 그냥 필사를 하셨군요, 그냥. 저한테는 뭐 거의 사복고시 수준인 시험이라서 합격했을 때 굉장히 기분 좋았겠어요. 어, 근데 이게 책을 한 권을 거의 외웠기 때문에 네. 당연히 붙을 줄 알았습니다. 통째로 외워버리니까. 네, 네, 거의 그 정도로. 대단하시네. 아니, 뭐든지 열정 있게, 집중력 있게 대단하게 하시는 분이네. 그래도 이제 나는 열심히 하고 이렇게 건수 1등도 하고 그랬지만 이 주변의 시선이 아이고 DJ 주시 뭐 하겠어? 뭐 알겠어? 라는 그런 또 고정관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뭐예요, 그럼요? 그 핵심 저한테 얘기 중에서 우리 이제 미리 또 세신 주제 중에서 주 시야의 종신범 16권 눈물 젖은 밥은 뭐예요? 아까 그 나비였구나. 오리고기. 네네네. 그러면 이건 또 뭐예요? 가평구청 물사대기는 뭐야? 가평구청 물사대기. 제가 어디서 못된 걸 하나 배워가지고 제가 이제 6차월 달성하고 이제 뉴스타라는 거 트립을 갔었는데 네. 그게 이제 분기별로 잘하시는 조금 처음에 잘하셨던 분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여행을 보내주는 그런 시책이었는데 캄보디아를 갔는데 이제 초반이니까 아직 애기들이니까 막 서로 막 좋은 거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불효자 컨셉이라는 RP를 배웠어요. 불효자 컨셉이라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쉽게 말하면은 아버지의 뭐 이런 그런 연금 같은 걸 사망보험금으로 준비해가지고 이게 뭐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가슴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게 맞다라는 그런 좀 되게 너저분한 RP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네. 배웠다고 되게 컨셉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너저분한 네. 소개받은 고객한테 가평군청에 네. 상담을 갔는데 이제 부모님 보험을 뭐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서 또 되도 않는 그거를 이제 부모님의 사망보험을 이렇게 준비해라. 왜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게 더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신다라는 되게 좀 진짜 부르자 컸어요. 진짜 VIP라고 했었는데 그러더니 이제 고객이 듣다 보니까 듣다가 화가 나가지고 앞에 있는 물잔을 저한테 뿌리신 거예요. 영화에서나 나오는 네, 그래도 물사재기를 처음 맞아봤는데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닦고 아, 고객님 제가 그때 맞았어요. 근데 지금 뭐 제가 바빠서 가보긴 하겠는데 무서웠어요 솔직히. 가보긴 하겠는데 이거를 제가 가고 나서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시면 제가 드린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하고 돌아왔는데 한 3일 뒤에 전화 오시더니 정말 죄송했다고 자기가 그때 좀 많이 아버지가 지금 몸도 안 좋으시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좀 실례를 했다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다고 해서 다시 가가지고 계약 체결했지 뭐. H빔 토크 뭐 그런 거 좀 하죠. 말을 잘 못해가지고. 예. 말씀 잘하시는데요. 지금은 이제. 지금. 짬밥이 지금. 지금은. 근데 네. 그때는 그냥 떠듬떠듬 이렇게 하셨나 봐요. 떠듬떠듬까지는 아니고 저 나름대로는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그게 되게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해야 되는 RP인데 제가 그냥 너무 직설적으로 RP가 완전히 자기한테 익어서 자기 나름대로 스타일과 조사와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RP를 처음에 어설프게 하면 처음 한 몇 번은 실패해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한 8, 9번, 10번 되면 그때 딱 먹기 시작하거든. 근데 그 소화되기 과정에서 아마 네 맞습니다. 맞죠. 그런 거죠. 네. 네. 자, 가장 그 기분 좋았을 때가 그거였는데 강남의 한복판에 네네. 내 자리가 있다. 거기서 참 네네. 감동을 그러니까 받았다고. 저는 학력도 고졸이고 네. 뭐 이렇다 할 뭐 백도 없고 그런 경력도 없는 사람이 이제 교보타워에서 이제 역삼역 쪽으로 오는데 딱 아주 빌딩이 딱 보이는데 굉장히 높고 멋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상봉동 촌놈이 이런 테헤란 왕복판에 저 높은 빌딩에 자리 하나 차지하고 있다는 게 이게 기분이 좋았다기보다는 되게 감개무량했던 거죠. 되게 이제 한 1년 정도 그 기분이 되게 갔었는데 그거는 뭐 정말로 제 인생에 없었을 그런 자리니까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감개무량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되게 중요하죠. 이게 또 이렇게 이런 거 그 강남에 목걸이 탁 차고 이렇게 탁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 이런 기분도 좀 있고 근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걸 감사하게 생각한 게 참 좋네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처음에
그지들밖에 없었댔잖아요. 막말로 주변 이런 말은 뭐하지만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새벽에만 돌아다니는 낮에는 자고 네네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다 그런 사람인데 그런 건수 계약이나 이런 했다라는 거는 네네. 이제 뭐 소개나 계속적인 풀 개발이 있었는데 어떤 풀로 처음에 이렇게 나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많아요. 시작하는 네네네네. 사람들 중에.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제일 유효했던 게 카카오 스토리로 저는 원래 SNS. 네, SNS였는데 지금이랑 개념이 약간 다른 게 그때 막 나 지금은 막 나 열심히 산다, 좋은 차 탄다, 아침 일찍 출근한다 그런 거를 지금 많이 하시는데 그때는 그냥 제가 뭐랄까 되게 SNS를 재밌게 했었어요. 그래서 보면 좋게. 네네네. 팔로워들 많게. 네, 팔로워들 많게. 거의 SNS 그 카카오 스토리는 지인 기반인데. 그렇죠. 제가 무슨 글을 올리고. 이거를 공유해 주시면은 제가 뭐 바나나 우유 쿠폰을 보내드린다라는 아~ 걸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때 건수 1등한 거, 지점 챔피언한 거 뭐 이런 것들을 공유해 달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들어오는 어 나도 이 사람한테 보험 한번 상담 받아볼래라는 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건수 1등 한 다음에고 곧 전 초기 제가 초기가 네. 궁금해요. 초기에는 초기 약간 처음에 제 뭐랄까 진심을 담아서 네. 이 ING에 입사하게 된 그때 마음 그리고 네. 앞으로 어떻게 일하겠다에 있다. 가고 그런 것들을 제가 SNS에 올리고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주변 지인들 응원하고 막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 글을 공유해 주시는 분들한테 이런 그 마케팅을 한 1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공유 마케팅으로.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럼 처음에 그래도 카스의 이 지인들이 네. 한 몇백 명은 있었겠네요. 200명 정도 200명으로 네. 200명. 네. 200명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카카오톡 친구가 한 몇천 명 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공유 마케팅이네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뭐 이 방송 보시는 중에 카카오 스토리 하는 분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이게 공유를 할 수 있는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네네. 게 그 보통 우리가 그 영업하시는 분들 SNS 할 때는 좀 전에 우리 황동훈 SNS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잘 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물론 본인이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을 때는 그런 걸 할 필요가 있는데 초기 영업인들한테는 사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저 똑같은 경험을 했었는데 저도 처음에는 제가 영업했을 때 2003년도 당시에는 DB 같은 게 없으니까 지인 영업 아니면 개척이거든요. 근데 개척은 제가 딱 정확히 이틀 해보고 난 다음에 아 이건 아니구나. 너무 효율이 안 나겠구나. 지인인데 이 영업 입사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사람이 뭘 가서 뭘 전문인가인 척도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진심을 다하는 거예요 진짜. 도와주세요. 진심.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 좀 힘드신 분들일수록 그 내가 좀 힘든 상황이라는 걸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데 그렇죠.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절박하다. 하지만 네가 나를 한번 내가 도와준다면 내가 정말 이거에 꺾이지 않고 정말 내가 잘 자신 있다. 저는 그래서 그 지인들한테 무릎 꿇고 계약 받은 적 많았어요. 그냥 무릎 꿇는 거. 왜냐면 얘한테 무슨 말을 하다 안 통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 그냥 술집에서 그냥 무릎 확 꿇어버리니까 갑자기 얘가 제가 놀래더니 야 도대체 왜 이러냐고. 야 진짜 너의 이 3만 원짜리 계약이 나한테 목숨줄이다. 야 3만 원짜리 하나만 왜 3만 원이냐. 한 건 인정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거 2년치 보험료면은 72만 원인데 내가 만약에 이걸 망하더니 그건 갚고 죽겠다. 너한테 이건 되돌려주고 때려칠 테니까 살려달라. 갚았어? 아니 나중에 아니 더 크게 없어야지 했죠. 나중에 더 방에 팍 씌웠지 아주 그냥. 나중에 막 20, 30만 원짜리 방에 푹 씌웠지 아주 그냥. 아니, 저는 근데 저는 좀 틀려요. 저는 이런 스타일이 다른 거니까. 네, 무릎 꿇고 읍조 영업 한 번도 안 했어요. 못해요. 네, 그냥 서울대 나왔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아니, 오히려 논리적으로 그 고객이 납득해서 인정할 수 있게 네. 오히려 당당하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하냐 하고 그거를 어떤 당연하게 밀었지 이거를 내가 막 좀 해줘 이렇게 도움으로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럼 어느 쪽 스타일이세요? 자 A 스타일, B 스타일. 자 저는 둘 다 합니다. 아 그래 정답. 네, 둘 다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하죠. 네, 동안이는 뭐 지금 거의 뼈가 없습니다. 동안이는 필요하다면은 뭐 네, 해야 되는 일이고 공유는 이제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많이 안 하시는데 네. 예전에 그래도 지금 활성화가 좀 죽은 지가 한 5년 정도 카카오스토리는 된 것 같아요. 네네. 요즘은 그 SNS 마케팅은 안 하고 요즘은 거의 이제 소개 마케팅으로 지금은 어차피 당연히 이제 고객들이 막 쭉 올라갔지만 그래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안 하시니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알려도 못하실 텐데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지인 풀이 많이 없으니까 네. 제가 어떻게 해서 ING에 들어왔고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저 믿고 한 번만 도와주시면은 당신의 가장 좋은 형, 친구, 동생, 오빠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한테 제가 지금은 직무지식이나 뭐라 언변 같은 게 한참 부족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 보험 가입을 해서 보험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생겨도 당신 앞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사람이 되겠다. 목숨 걸고 가겠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글을 올려서 그걸 공유해 달라고 했더니 그거를 이제 공유해 주신 분들한테 뭐 이렇게 뭐 커피 쿠폰이나 이런 걸 보내드렸는데. 오, 진짜. 근데 어떻게 알아요? 공유했는지를? 다 옵니다. 공유하신 분들이 다 나와서 아~ 제가 거기 들어가서 댓글 달린 것도 거.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한 분이 이제 완전 초반에 형 나 이 사람한테 보험 상담 받을래라고 그분의 댓글에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막 프린터도 들고 다니고 처음 만나뵙는 분이 프린터도 들고 청약서 들고 이제 청담동 어디 카페에서 오라고 하셔서 갔는데 거기 그 형님 한 분하고 여자분하고 남자분이 이렇게 셋이서 카페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끝날 때까지 옆에서 뻘쭘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제 차가 벤츠 AM63 AMG인가 뭐 그런 차였는데 이거 견적 좀 한번 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뭔 소리야? 자동차 보험을 저한테 든다고 상담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아 고객님 저는 물론 자동차 보험도 취급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명보험을 메인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님한테 이런 상품을 추천드립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CI 종신보험 14만 원 정도 나오죠. 저보다 한 살 형님이었는데 14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래요? 그럼 해요. 라고 하시더니 옆에 계신 여자분한테 친구분이 야 너도 해. 다음에 저희 집으로 한번 오세요. 그러더니 옆에 있는 남자분한테 일본 분이었거든요. 옆에 계신 분이. 그래서 일본 사람 보험 가입 안 되죠? 그래서 일본에 국적 계신 분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그때 되게 순진했던 게 2차 월인가 3차 월인가 그랬는데 그 식사를 하고 계신 저보다 한 살 형님이 세금만 한 30억 내시는 되게 엄청난 자산가예요. 세금만 30억. 네. 세금만 30억. 그랬는데 순진하게 그냥 저는 저 일반 고객들 설계하는 것처럼 기본 주계약 5천에 싸니까 그냥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뭐야 그래도 보험도 이제 자동차 보험도 한 400만 원짜리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연이 돼가지고 그 여자분의 가족분들도 아직도 다 계약자로 남아 계시고 연결 좀 잘. 전혀 모르는 사람을 SNS 타고 해갖고 만나서 거기서 또 가지게 뻗었네요. 네네네. 그래도 식사한 옆에서 계속 기다리는 모습에서 아마 봤을 거예요. 저 친구 되게 진지하고 말 그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네네. 그게 다 있었으니까. 알았어요. 그분 보기에는 정말. 야, 그것도 어떻게 행운이네요. 네, 좀 그냥 좀 귀엽게 봐주신 거 같아요. 엄마 줄기가 딱 걸린 거죠. 하다 보면 걸려요. 영업이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영업의 드라마고 하다 보면 의외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 제가 SNS에서 느끼는 것도 뭐냐면 저도 이제 뭐 사실 활성화해서 많이 열심히 하지 않지만 가끔 페이스북, 인스타 보면 딱 보여요, 저도. 관심 별로 없어도 이 사람이 이게 진정성 갖고 쓴 글인지 그냥 복붙한 건지 보여. 그러니까 만약에 영업인분께서 SNS를 하신다면요. 그 글자 하나에 진심을 좀 담아보시면 반드시 응답이 와요. 그 우리 박사님도 아시잖아요. 이게 카톡으로 와도 애가 진정성을 담고 한 건지 그냥 복붙한 건지. 아, 그럼요. 그러니까요. 요즘 인스타. 우리 딸내미도 인스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인스타. 인스타 많이 하죠. 인스타 먹방 많이 올리니까 우리 딸내미가 먹방 요정인데 오, 그래요? 카페에서 연락이 와요. 와서 무료로 먹고 올려달라고. 그래서 우리 딸내미는 그 쿠폰이 막 쌓여있어. 아빠 가서 먹을래? 근데 먹은 데서 딸이 내 날씬하던데. 봤어? 그러니까 봤어? 네. 원래 날씬한 친구들이 많이 먹어요. 의외로. 하여튼. 자, 지금 인생 완전 역전, 다른 차원의 세계 살고 있으시고요. 늘 또 1등 하셨던 황동호님의 열정 어린 그런 영업 현장 얘기 듣고 있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또 계약을 따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